알리포 아침 만조 상황입니다. 바다가 잔잔하고 날씨는 좀 흐린데 패들보드 타기 좋아서 아침에 잠깐 운동 삼아서 패들보드를 탈까 합니다. 갈매기도 해변에 있고 잔잔하네요. 일단 패들보드 리시를 착용을 하고 바로 패들보드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잠깐만. 갈매기가 날아가네. 아침 운동하기에 딱 좋네요. 바닷물이 고요할 때 바다 수영을 하거나 패들보드 투어 또는 패들보드 레이싱 연습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. 바닷물 위에서 올라오는 청량함, 파도 소리, 바다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, 약간의 너울이 지나가는 모습 등 여러 가지가 아주 좋고, 일단 패들보드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이 빠를 때는 시속 9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 뛰는 것보다는 좀 느리고 속도감도 있어서 좋습니다. 아침 풍경이 아주 조용하네요. 오우, 숭어감, 오우, 오우, 숭어 같네. 숭어 한 마리가 뛰었어요. 야, 이 아침에 갯바위 끝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. 사람인가? 뱀인가? 헷갈리게 만들지.
걸리고 배가 끝에 걸려 있구나. 아, 사람 맞네. 두 사람이네. 다리 만졌대. 해변 가까이까지.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아주 우리 막내야. 우후. 파도가 다시 밀려 들어오네. 삼각파도 지역이네. 삼각파도. 물고기들이 올라와 있네. 배짱구도 보이고.
곰에게 한 마리가 앉아 있네. 날라가 버렸네. 안쪽에는 조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조류가 흘러가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류 같아서